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5시간에 걸쳐 고흥에 왔는데요. 여기 고흥이 이제 서울에는 없는 약간 특별한 돔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와, 해산물 진짜 많다. 와, 신기하게 생겼다. 엄청 크다. 지금 돔이, 인돔이 맛있고 좋아요. 약간 바보 같아. 입술 막. 귀여워. 와, 밑반찬이 진짜 많다. 이건 뭐예요? 이거 감성돔이에요. 감성돔이에요? 진짜요? 감성돔이 이렇게 나와요? 대박이다. 푸짐합니다. 이거는 뭐였더라? 하모. 초장했다. 장어라서인지 확실히 뼈가 많네요. 근데 살 자체는 진짜 고소해요. 소라.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건 익힌 거. 전복 익힌 거 같아요. 다 먹어야지. 딱 맛있다. 이 전복 버터구이 먹고 싶다. 와, 감사합니다. 짱 많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 한 마리거든요? 양 진짜 많다. 이게 안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밑에 그게 안 깔려있거든요, 천사채 이런 게.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맛일지 궁금하네요. 우와, 완전 다른 맛이네? 광어에서 더 쫄깃쫄깃한 느낌? 진짜 막 씹는데 되게 탱탱한 느낌? 맛있다. 식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맛도 되게 고소해요. 맛있어요. 광어보다 더 단단한 것 같아요. 와, 이 부분은 거의 아삭아삭거려요. 근데 부위마다 아삭아삭함이 달라요. 쌈장에 찍어도 맛있겠다. 저는 회 쌈장에 찍어 먹는 거 좋아해요. 회는 역시 쌈장이지. 회의 맛 자체는 되게 좋아요. 이거 하얀 부분이 되게 맛있다. 와, 이런 식감은 참 없는데. 맛있다.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먹으면 등짝 맞겠다. 이렇게. 4kg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좀 적은 데라고 생각했는데 먹어도 줄질 않는 거 보니까 많긴 많네요. 이게 부위마다 식감이 완전 다 달라서 한 가지 생선에서 되게 여러 가지 식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회 그 맛 자체, 향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다 먹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여섯 명이 먹는 양이라는데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찜. 조림이야. 뭐야? 해무침. 아, 감사합니다. 신기하게 생겨. 무슨 뭐라 생겼지? 생선같이 안 생겼는데? 이쪽에서는 서대라고도 하고 네. 다른 쪽에서는 또 박대라고도 하고 이렇게 되게 막 반건조, 그 반건조 느낌이다. 한번 먹어볼게요. 되게 살이 쫀득, 뭐라 해야지? 착착 달라붙는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쫀득쫀득한 것 같기도 하고. 이 감칠맛이 되게 많이 나요. 맛있다, 이거. 가자미랑 되게 비슷한데, 살짝 달라요. 이게 진짜 특이하게 생겼어요. 여기 머리가 민자예요. 머리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머리에 살이 되게 많아요. 왜 입이 없어, 얘는? 입이 어딨지? 왜 이게 생명체 같은데? 머릿살 맛있다. 아까부터 구이만 먹었네? 조림도 먹어볼게요. 그래서 이를 딱 조림이 더 맛있는데? 엄청 부드러워요, 조림은. 와, 아침 저희 새벽 5시부터 제대로 못 먹고 와가지고. 감자! 감자 맛있다. 와, 여기는 완전 이렇게 쭉 장어 막 거리처럼 장어집이 이렇게 쭉 있어요. 뭐 이리 와 사진 한번 찍세요. 지양 화이팅! 장어 화이팅! 다른 지역보다 조류에 따라서 육질이 더 좋습니다. 가시 많아요? 가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일단은 이거 양념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얘는 아예 익혀져서 나오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확실히 민물장어랑은 달라요.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 완전 다르네. 민물장어는 되게 막 느끼하고 막 그런 맛이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담백하고 그런 맛이라서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느끼한 게 없고 완전 담백해요. 양념이 되게 맛있다. 양념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은 소금구이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금구이 맛있겠다. 약간 양념은 뭔가 그 장어의 느낌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다면은 얘는 딱 먹었을 때 장어 맛이 나요.
여기가 바닷자루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게 붕장어고 참장어라고 또 있대요. 참장어는 여름에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탕이나 아니면 회로 먹고 그 붕장어는 또 구이로 많이 먹는데요. 이쪽에 있는 게 뼈가 없고 이쪽에 있는 게 뼈가 많다. 이거 뼈가 별로 없어. 이게 근데 먹을수록 되게 엄청 고소하다. 소금구이가 진짜 고소해요. 이게 양념이 약간 코다리 양념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되게 맛있는 장어 양념 맛이 나요. 주먹 그림 찾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마지막 하나. 와,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닭강정? 되게 맛있네. 제가 이제 처음으로 고흥에 와봤는데요. 일단은 바다 보면서 이렇게 해산물들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여기가 또 해산물들이 다 자연산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싱싱하고 맛있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저기 울창한 숲 뒤로 막 바다가 좀 멋있게 보여요. 아, 여기가 생태숲이라서 그런지 좀 다양한 식물들이 되게 많아요. 저 여기서 산책하면서 소화시켰으니까 이제 다시 먹으러 가볼게요.